궁금한 거 모셔옵니다. 플레어를 위한 가이드, 플레어스 가이드 시작하겠습니다. 아이바네즈의 AZ 시리즈는 따뜻한 블루스 연주부터 강렬하고 날카로운 메탈 사운드에 이르기까지 장르를 가리지 않는 뛰어난 소화력으로 첫 등장부터 많은 연주자들의 사랑을 받아왔습니다. 아이바네즈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계속된 연구와 발전을 거듭하여 AZ-2204B와 AZ-2204N을 단순한 솔리드 바디 기타 그 이상으로 진화시켰습니다. 이 두 기타는 작은 부품과 세밀한 디자인 요소까지 연주자를 고려해 설계되었습니다. 아이바네즈만의 에스테크 로스티드 메이플렉은 손에 착 감기는 오벌시 쉐입으로 완성되어 내구성과 편안함을 모두 잡았으며 어떤 포지션에서의 연주에도 편안한 느낌을 선사합니다. 내기 측면에서 자체 발광형 포지션 마크를 넣어 어두운 스테이지에서도 지판의 위치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. 뛰어난 밸런스 엘더바디로 제작되며 세모어던컨 픽업이 장착되어 미세한 뉘앙스까지 완벽하게 담아내고 있습니다. 또한 다이나믹스 9 스위치 기능은 미니 토글 스위치를 사용해 험버커, 싱크 코일 모드 사이를 간편하게 전환해 9개의 조합된 사운드를 만들어냅니다. 오늘 플레이어스 가이드에서는 비슷한 듯 완전히 다른 매력을 가지고 있는 두 대의 AZ 시리즈를 모아봤습니다. 오늘 만나볼 기타는 다음과 같습니다. AZ-2204B, AZ-2204N 은총씨 연주를 통해 두 기타의 매력과 차이점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
네, 모든 사운드를 들어보셨습니다. 저희가 실제로는 지난 시간에 이미 촬영을 끝냈던 내용입니다. 네. 앞에 연주까지 찍고 앞에 이제 인트로를 찍고 뒤에 이제 사운드를 듣고 나서 이 느낀 점들을 같이 공유하기 위해서 찍어놨는데 집에 가서 제가 편집을 하다 보니까 오디오에 문제가 있었더라고요. 그래서 이 부분만 다시 재촬영을 하고 있으니까 저 이상이 바뀌었다든지 이런 부분 네. 양해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뭐 어차피 뭐 다 뭐 듣고 느낀 건 똑같고 맞습니다. 뭐 이게 했던 얘기 같아요. 다시 한번 하는 네, 거죠. 했던 그냥. 얘기 또 하는 거예요. 했던 얘기 다시 한번 한 거예요. 확실히 뭐 AZ 시리즈의 행보는 네? 굉장히 이 기타 씬에 좀 많은 영향력을 미친 건 사실인 것 같아요. 그 뭐 저희가 뭐 사실 뭐 제작자도 아니고 네? 뭐 이제 회사 대변인도 아니기 때문에 알 수는 없지만 실제로 아이바네즈의 그 공격적인 마케팅 그리고 젊은 기타리스트 그러니까 이제 그 예전에 그 형님들이 아니 이제 할아버지가 됐죠. 네네네. 사실 저희한테는 어떻게 보면 아 뭐 스티브 바이 형님, 뭐 조 형님, 앤디 형님 이랬지만 이젠 그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뒷선에 있는 이제 뭐 되게 명예의 전당에 올라 있는 그런 분들이고 이제는 정말 젊은 뉴비 아니면 혹은 뭐 정말 새로운 정말 이제 신세대를 이끌어갈 이제 새로운 세대들한테 많이 넘겨주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걸 알바네즈가 굉장히 잘하고 있어요. 네네. 그래서 지금 뭐 예를 들면은 뭐 폴리피아라든가 네네. 뭐 지금 뭐 그 친구들 뭐 장난 아니죠. 맞습니다, 지금 맞습니다. 뭐 이 씬에서는 뭐 굉장히 핫한 친구들이고 그런 이 음악
시각적으로 좀 더 젊어지려 하는 움직임. 그게 어떻게 보면 또 AZ의 또 시작이지 않나 싶고요. 확실히 AZ 이번 그 모델들이 사운드가 훨씬 더 좀 뭐라 해야 될까? 정말 미세하게 다르거든요. 네네. 미세하게 다른데 뭐 출력이 좀 더 이렇게 좀 두툼한 느낌도 있었고요. 한 모델 같은 경우는 또 이제 M 모델 같은 경우는 뭐 조금 더 뭐랄까 이게 사실 되게 좀 추상적인 거라서 여러분들한테 이게 객관적 수치로 다가갈 수는 없고요. 뭐 저도 그날의 기분이 있지 않습니까? 네네. 그러니까 좀 더 모던하다. 약간 좀 더 그 전 모델이 조금 더 그래도 락킹한 모습도 좀 있다면. 가지고 있으면서도 근데 AZ 그 전 모델들도 분명한 거는 굉장히 여러 음악에 잘 버무릴 수 있어요. 근데 그거보다는 조금 더 그 현대적으로 좀 더 이제 EQ잉을 조금 더 하지 않았나. 근데 이거는 성향 차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직접 연주해 보시면서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 넥넓이가 좀 넓어졌어요.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는 마치 제 생각엔 좀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. 그 확실히 그 알바네즈에서 넥이 예전부터 좀 넓었어요. 다른 네네. 기타 브랜드들에 비해. 근데 그것들이 왜 그러냐 했더니 알바네즈에서 추구했던 것들 있잖아요. 그 하이테크닉 연주자들을 위해서 좀 지판을 넓게 해서 이 짚을 때 이 그 왜 기타리스트 손 모양을 봤을 때 이렇게 검지에서부터 중지까지만 쓰는 약간 펜타토닉이라든가 이런 거 위주 새끼손가락 잘 쓰지 않는 연주자들이 있는 반면에 알바네즈 유저들 보면은 맞습니다.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새끼손가락까지 다 쓰는 그 네 개 손가락이 그러니까 기타 플랫을 말씀드리면 세 칸 위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네 칸에서 다섯 칸으로 벌어져서 이렇게 굉장히 넓게 그러니까 기타를 좀 올려매고 확실히 좀 굉장히 테크닉적인 연주를 하기 위해서 좀 더 세팅이 된 기타라고도 좀 보여집니다. 그래서 뭐 요즘 유행하는 그런 젠트라든가 뭐 지금 정마토님이 되게 맞습니다. 잘하고 그런 장르들 있잖아요. 뭐 그런 거부터 해서 아니면 뭐 그 외에도 뭐 꼭 이제 그런 락 장르가 아니더라도 요즘 블루스, R&B 뭐 다 되죠. 다 되죠. 재즈까지도 가능한 AZ 시리즈. 네. 재즈에서도 보면은 굉장히 좀 복잡한 테크닉을 맞습니다. 구현하는 네네. 뭐 요즘 되게 좀 특이한 재즈들 있잖아요. 뭐 사실 예전에는 이제 저희가 학교 다닐 때 연습할 때 비밥 재즈 연습하면 뭐 손이 되게 힘들었었는데 요즘 되게 막 모던한 그런 재즈들, 복잡한 릭을 연습해야 되는 그런 곡들.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좀 하이테크닉 위주의 기타 연주를 하시는 분들이 또 쓰시면 또 엄청 좋아하지 않으실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. 그렇습니다. 오늘 두 대의 기타를 비교를 해봤는데요. 이 AZ204B 같은 경우는 T180E 브릿지와 세이머 던컨의 하이페리온 픽업셋. 아, 그러니까 좀 네. 뭔가 출력이 강하게 그쵸. 좀 느껴지네요. 장착을 하면서 밸런스가 뛰어나고 출력이 좀 더 힘이 좋은 느낌이 있었고 204N 같은 경우는 T170E B 브릿지에다가 세이머 던컨의 포튜나 픽업셋이 장착이 돼서 좀 더 다양한 장르에 사용하기가 좋다. 확실히 좀 모던한 느낌이 많이 하지만 이 두 기타 모두 다 굉장히 다양한 장르에 잘 어울리고요. 맞습니다. 그리고 이제 어떠한 음악, 어떠한 톤이라도 연주자가 생각하는 그 뉘앙스와 톤 자체를 완벽하게 살려주는 기타다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. 이 RG 시리즈로 대변되던 이 아이바네즈의 큰 변화를 일으킨 이제는 AZ죠. 아이바네즈 하면 이제는 AZ다라는 이 인상이 남을 정도로 굉장히 강력한 인상을 뮤지션들에게 선사를 했습니다. 세션 기타계에 큰 변화의 바람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AZ 시리즈 오늘 만나봤고요. 다음 시간에 다른 주제를 갖고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. 네. 궁금한 건 못 참는다. 플레이어를 위한 가이드 플러스 가이드.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